그런 거 혹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딸에 관한 것이고 예. 모욕적인 내용인데 그걸 제가 여기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건 좀 가혹한 말씀 같습니다. 네, 좀 비판에 대한 언론 재갈물리기 비판의 기능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 전례를 봐도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국민을 고소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국무를 수행 못하시거나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강력한 언론개혁법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생각하시면 제가 지금 이번에 고소한 이 정도의 기사는 이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에는 저는 그 취지상으로 보면 지지해 주셔야 일관성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후보자님 뭐 식사는 잘 하셨어요? 아, 식사하셨습니까? 예. 그 후보자님께서 오전에 딸 의혹과 관련된 좀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좀 충분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와 전문가들 좀 반응이 나왔는데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픈액세스라고 하는 오픈액세스라고 해서 논문이 아니거나 저널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차한 변명이다.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교협 등 7개 연구자 단체에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자 해명에 대해서 이 해명을 보고 즉각 사퇴하라.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완전히 부적격이다. 그리고 후보자가 한 해명에 경악한다. 궤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딸의 논문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 편법이나 위조 반칙 없었다. 스펙과 관련된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계획이 없다. 입시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이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약탈적 학술지라는 표현을 제가 어제 처음 봤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생 수준에서 습작하는 이런 그 글 짧은 글 같은 거기 때문에 글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학계에 엄격한 기준을 댄다면 미흡한 부분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교생이 습작 수준 짧은 글을 쓴 걸 가지고 어떤 학계의 구조적 문제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학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책임지라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한 어떤 편법이나 위조, 반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과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위조가 어디 있었다고 편법이나 위조, 반칙 이런 것에 대해서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예,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편법이나 반칙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혜택받고 선택받고 운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점도 마음에 새기면서 잘 봉사하면서 저희 가정으로 살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네, 그 후보자 아직 입시에 활용하지 않아 문제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요. 입시 전문가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거 스펙으로 활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문 작성이 이례적인 일 아니고 입학 사정관 전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과를 평가받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자녀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학술지에 짧은 기간에 고등학생의 능력 밖으로 보이는 다양한 주제 논문 게재했고요. 굳이 해외 사이트에 전자책까지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봉사하고 해외에 돈을 주고 광고성 기사를 실어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입시용 말고는 좀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시에 활용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지금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사실들이 드러나서 계획대로 못 쓰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입시에 활용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이 취지의 발언이 너무 무책임한 것은 아닌지 불법이나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 보편이 가지는 여러 공정과 상식에 좀 반하는 좀 주장을 한 것은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본인이 하셨던 좀 발언을 좀 정정하실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입시 과정에 준비하거나 이 글 쓰는 과정은 솔직히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모르는다, 몰랐다라고 예, 제가 하는 게 더 무책임한 발언이죠. 예, 제가 몰랐다고 해서 이걸 제가
이 저희 가족의 문제를 뭐 회피하겠다는 뜻은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편법이나 위법이 없었던 건 맞는데 제가 여러 차례 반복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의 마음이 다 가시지 않을 거라는 점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면 다만, 깔끔하게 사과를 네. 하면 되는데 자꾸만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사족을 붙여서 미안 좀 국민 눈높이에 죄송한 점이 있다 사과하고 네. 유감이다 그런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까? 제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눈높이에 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가족 모두 그 점 감안하면서 제가 앞으로 살아가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죄송했다, 부족했다, 유감이다 그 말씀 못 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 표현을 하는 건 안 되나요? 국민들께. 제가 그 저의 마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좀 충분히 표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한겨레 기사 의혹이 나오자 후보자가 즉각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예. 의도적이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왜냐하면 저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일면 톱으로 올렸기 때문에 본질은 그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고 반론권을 보장했고 내용상 내용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예. SNS에 뭐 썼던 어떤 전직 기자를 고소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분은 그 제 딸을 상대로 해서 미성년 제 딸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이쪽에 좌표 찍기식 글을 올린 겁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런 거 혹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딸에 관한 것이고 예. 모욕적인 내용인데 그걸 제가 여기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건 좀 가혹한 말씀 같습니다. 네,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동 복지법으로 이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자의 위치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면서 동시에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자 지금 그 권력의 제2인자라고 하면서 소통용으로 불리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이 아닌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불리고 계신지 아시죠? 저는 일부에서만 예. 그렇게 프레임 씌우기로 예. 그렇게 저한테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될 검사 출신의 이런 고위 공직자가 고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기사나 언론이나 논설위원이나 패널이나 또 일반 국민들도 당연히 후보자에 대한 여러 비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에 대한 여러 비판 기능이 위축이 되면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런 주목들이 이런 언론에 충실한 검증이 네. 칼 자체가 당연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조금 더 고위공직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좀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심정을 또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또 너무나 이런 의혹 제기에 즉각적으로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소 뭔가 이렇게 가족에 대한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점에서 가장으로서 뭐 부모로서 이렇게 고소를 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언론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비판에 대한 언론 제갈물리기 비판의 기능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를 취하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또 후보자의 언론에 대한 언론관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는 언론의 자유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게 저의 지론이자 생각이고요. 다만 이런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명확하게 사실을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굴 공격하기 위해서 한겨레 신문의 이번 보도는 과거에 그 별장 성적 때 보도와 유사한 패턴입니다. 일면에 올렸고 일종의 좌표 찍기식으로 그 후속 보도들이 주변에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례를 남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탄압받는 과정에서 여러 고소 고발은 했지만 당연히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된 이후에는 최대한 자제하고 최대한 웬만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사안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 전례를 봐도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국민을 고소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공무를 수행 못하시거나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력한 언론개혁법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생각하시면 제가 지금 이번에 고소한 이 정도의 기사는 이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에는 저는 그 취지상으로 보면 지지해 주셔야 일관성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겨레에서 보도한 것을 본인들에 대한 작전 취지다라고 이야기해보면 그 언론의 개인 입장에 대한 건 아무 생각이 없게 됩니다. 해당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도하고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구에 관련된 대승자냐 따위 내용이냐 이런 것 관련된 내용이었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는 사실 관련된 내용이고 첫 선도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본인을 자꾸 찍기에도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해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허락하시면 잠깐만 예. 근데 그 기사는 핵심이 회사 명의로 기부했느냐, 제 딸 명의로 기부했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님께서 약간 오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대단히 중요한 본질에 관한 것이죠. 제 딸이 한 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기부한 것이 다 입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 일면 톱 제목에다 떡하니 딸 명의로 기부했다고 썼습니다. 그 부분은 명백히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이었는데 위원님이 생각이 다르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숙고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